기후변화연구원의 박수진 박사님 나오셨는데 태풍이 이제 진로를 보면은 아무래도 너울성 파도에 의해서 이제 열대성 저기압이라는 게 이제 발달을 해야지만 거기 현장 연결하는데 바람이 정말 장난 아니게 불더라고요. 그렇죠. 가만히 서 있는데도 몸이 흔들릴 정도로 방송사에서 조금 미스한 부분이 좀 있었어요. 태풍이 제주도에 올라오지도 않았는데 속초하고 양양 도심이 다 침수가 되는 거예요. 똥물 유충, 뭐 깔따구, 배벌레, 정말 저 물을 마실 수가 없을 것 같다, 정말 곧 죽을 것 같다라는 정말 불안감, 뭐 극도의 공포감 이런 걸 느껴서 주말에 수도권 올라갔다 왔는데 수도권 왜 봤어요? 저 본가가 있어요. 부모님은 돼야죠. 일단 매출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경영안전자금 100만 원, 전 국민 이동통신요금 2만 원. 아. 가장 심각한 게 그 주변 상권인 것 같기도 해요. 상권이죠. 네. 네. 당분간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라고 붙여놓고 아예 문을 닫아버리셨죠. 요즘 어때요라고 말을 묻기가 민망하게. 역대급 고통이다. 좀 있으면 또 추석이잖아요. 또 가을철 독감까지 겹칠 수 있어서 정부에서 바짝 긴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말 써도 될지 모르겠는데 좀 구라청 상을 또 대상청 막 이렇게 네. 저희가 또 지난번에 강대규 변호사님 네. 나왔을 때 했던 얘기를 좀 이어서 해보려고. 강대규 변호사 얘기만 나오면 정글리 변호사님 네. 민감해하시죠. 네, 제가 봤습니다. 아, 그 보셨죠? 봤고요. 저도 네. 봤습니다. 네. 근데 이것이 이 발언이 촉발돼가지고 지금 4대강이냐 태양강이냐 국민들끼리 또 싸움이 붙여진 거거든요. 4대강에 대해서 마치 뭔가 문제 있었던 것처럼 언급을 하셔가지고 국민들이 분열된 건 좀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이제 뭐 4대강 때문이다. 4대강 덕분이다. 뭐 어느 이렇게 홍수가 많이 와서도 4대강 때문에 침수가 안 된 곳은 4대강 네. 덕분이다라고 할 거고 침수가 된 곳은 4대강 때문이다 이렇게 할 거라서 저는 이번 홍수나 장마 이런 원인이 4대강 때문이라고는 이제 좀 단정 짓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결국에는 근본적인 원인은 이제 우리 기후 박사님 나오셨으니까 제가 또 급격하게 이제 기후 변화가 되고 이상 고온 현상, 이상 기후 현상 때문이 아닌가. 또 결국에는 급변하는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금 치수 설계가 역부족이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지금은 치수 설계가 뭐 1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폭우를 대비하기 위한 거라면 앞으로는 뭐 몇백 년, 뭐 500년 뭐 이렇게 한 번 올까 말까 한 폭우를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치수 설계가 지금 그것을 감당 가능한 수준인가라는 것도 저는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박사님이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우리 변호사님이 통합과학도 네네네 네. 저도 통합과학도 출신 아 네네 통합과학도 출신이고 사대로 제 후배입니다. 아 그래요? 아, 그때 4대강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네. 먼저 우리나라 하천의 좀 특성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나라 하천 특성은 이제 수지상하천이라고 하거든요. 네? 수지상하천. 수지상하천. 네? 그러니까 수지상하천이라고 하고 하천의 형태가 나뭇가지 형태로 형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지상하천이라고 했는데 우리 이제 하천 형태를 보면 이제 본류하천이 있습니다. 네, 네. 본류하천이 있고 그 본류에서 지류하천들이 있고 그다음에 그 지류에서 지천이라는 또 하천들이 있고 네, 네. 그다음에 또 지천에서 그 계류라는 또 소하천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치수시설이라고 하죠. 우리가 이제 그 치수나 이런 이수시설 이런 걸 지금 하산계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그 산지, 그러니까는 지천이나 계류에서 뭐냐면 하산계수가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이 하산계수가 높아지게 됩니다. 용어를 조금만 중학교 한 2학년 네. 수준에 맞춰서 네. 얘기해 주셔야 돼요. 조금 어려워요. 단어가. 초등학교 수준. 네. 네. 초등학교 우리가 아까 제가 돌가롱수 얘기했잖아요. 네. 네. 돌가롱수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그 어르신들이 흔히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계곡에 텐트 치지 말라고. 아, 예, 예. 이 어르신들이 딱 맞습니다. 이게 바로 하산계수입니다. 쉽게 해서 강수가 발생을 하면은 이 도달 시간, 이 강수가 하천에 도달하는 시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돌발홍수가 나타납니다. 아, 이렇게 나타나는 예, 상강계곡에서 이런 돌발홍수가 나타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순식간에 물이 불어날 수 있다. 불어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순식간에 물이 빠져나갑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치수적으로도 많이 취약한 거고 이수적으로도 많이 취약을 한 겁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4대강의 그 보호라고 얘기하죠. 네. 이 4대강의 보호가 어느 위치에 건설이 돼 있냐. 그거를 먼저 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그 대부분의 이런 그 재난재해가 발생을 하는 거 보면은 대부분 지천이나
상류지역에서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보호위치들이 어디에 있냐를 먼저 좀 따져볼 필요가 있고요.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보호하고 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보호하고 댐하고는 이제 저희가 구분을 짓는 게 높이 갖고 구분을 짓습니다. 높이? 네, 그래서 일정한 기준보다 높이가 높으면 댐으로 구분이 되는 거고요. 그 일정한 기준보다 낮으면 보호로 분류가 됩니다. 근데 이 보호하고 댐의 역할들은 뭐냐면은 도달 시간을 늦춰주기 때문에 하루에 홍수 부담은 저감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루에 홍수 부담을 저감시킬 수 있는 반면에 그 이런 그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는 구간에 대해서는 오히려 또 홍수 부담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아, 거기에 물을 가둬두기. 그렇죠. 거기에 물을 가둬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홍수 부담을 느낄 수가 있지만은 이러한 그 오퍼레이션을 잘하면은 하류 지역에서는 홍수 부담을 감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여러 부분들이 좀 많이 그 혼재되어 있다. 네. 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4대강 때문에 피해가 입었다, 피해가 컸다. 라는 걸 좀 이자리에서 단정짓기는 조금 어렵다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전에 충분히 좀 조사를 하고 그렇게 결정 내리는 게 결국은 철원도 마찬가지였고 다른 지역도 상류 지역 산간 계곡에서 내려오는 물 또 지천이라고 하는 본류로 들어가기 전에 있는 소하천들이 유실이 되거나 범람을 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이제는 고민을 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걸로 이해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 우리가 하천을 관리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국가하천 같은 경우는 이제 중앙부처에서 관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지방 같은 경우는 이제 광역지자체에서 관리를 하고 소하천 같은 경우는 이제 기초지자체에서 관리를 합니다. 이제 앞부분에서 말씀드린 지천이나 계류 같은 경우들은 이제 대부분 소하천에 좀 해당이 되는 거고 지류가 이제 그 지방하천에 해당이 되는 건데요. 이런 그 지방하천이나 그다음에 소하천의 설계 기준이 서로 틀려요. 그렇죠. 이런 거에 좀 선제적으로 좀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런 설계 기준을 좀 강화시켜서 통일시킬 필요가 있는 거죠. 저희 이번 시간에 기후 변화에 대해서 좀 박사님께 엄청 많은 걸 배우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괴로운 일에 대해서 수업을 듣는 것 같아. 그럼 이제 질문 시간 가져볼까요? 그 한 번 꼭 여쭤보고 싶었던 게 기상청에 그 슈퍼컴퓨터가 있잖아요. 500억짜리. 네, 그렇죠. 근데 이렇게 좀 이런 말 써도 될지 모르는데 좀 구라청이라고 또 개상청 막 이렇게 쓸 정도로 좀 뭐 비 온다 그러면 우산 안 갖고 가도 된다. 날씨 좋다 그러면 우산 챙겨다 이렇게 좀 사람들이 인식을 좀 안 좋게 하고 있잖아요. 500억이나 들여가지고 저희 슈퍼컴퓨터 있는데도 이렇게 좀 정확하게 맞지 않는 이유가 있나요? 저는 우리나라의 좀 시민의식이라고 먼저 좀 볼 수가 있어요. 시민의식이요? 네, 시민의식. 그러니까 쉽게 해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앞부분에서 말씀드렸지만 기상은 자연적인 현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의 일을 예측하는 거기 때문에 변수가 많은 거죠. 변수가 많은 겁니다. 예측할 수도 있고 못 예측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정확도를 100% 맞춘다는 건 힘들고요. 단순하게 뭐냐면 불확실성을 줄여가면서 좀 신뢰도를 높여간다. 이게 좀 맞는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기상을 얘기해서 이제 뭐 인공위성도 있고 그다음에 레이더 사진도 있습니다. 이 인공위성이나 레이더 사진을 갖고 대류의 패턴을 읽습니다. 이 대류의 패턴을 읽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런 그 대류의 패턴에 의해서 기상현상이 직접적으로 결정이 되는 게 아니라 이런 기상현상에 발생되는 요인에 대해서 이런 대류들이 보조적인 서브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에너지 요원의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대류 패턴 외에도 다른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좀 이런 기상현상을 예측하기가 좀 어렵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올해 장마전선 갖고 많이 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올해 장마전선 갖고 도마 위에 많이 올랐는데 먼저 그 우리나라 지리적 좀 특성을 살펴봐야 돼요.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뭐냐면은 그 장마전선을 보면은 좀 중국하고 동쪽 그러니까 동서 지역 간의 비구름 형태가 굉장히 길게 뻗어 있습니다. 그리고 남과 북의 구름 형태는 짧게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부 지방에 많은 비가 온 건데 자, 우리나라의 지리적 형태를 보면요. 산악 지형이 많아요. 쉽게 보면 이제 서쪽에서 서측에서 동쪽으로 갈수록 고산 지대가 많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그 정확한 구체적인 어떤 기상 여건에 대해서 좀 그 예측하지 못하는 좀 한계가 또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즘 계속 그 기후변화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그 기후변화에 의해서 지금 계속 지금 기압골의 어떤 그 이상기후현상들이 계속 좀 잦아지고 있어요. 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계속 좀 빛나는데 다행히 좀 올해 그 태풍 그 마이삭하고 하이성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일본하고 뭐 미국보다도 일본이나 미국 그 다음에 유럽 이런 쪽에서 비해서 오히려 태풍의 진로가 또 정확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기상을 예측하는 방법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예. 이 우리가 이제 기상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뭐냐면은 그 해양 기상 자료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또 지상의 기상 관측망들이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또 고공의 기상 관측망들이 있습니다. 예. 이러한 그 관측망, 관측값에다가 수치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기상 예보를 하게 됩니다. 이제 기상 이제 그때 기상 예보 그 수치 모델이 이제 바로 이제 수표 컴퓨터가 이제 그 수치 모델을 이제 돌려주는 이제 그 역할을 하는데 2010년대 이전이죠. 2010년대 이전에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일본형 수치 모델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일본형 수치 모델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예보를 했고요. 올해 4월이죠. 올해 4월 달까지만 해도 우리가 영국의 그 수치 모델을 가지고 예보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 문제가 뭐냐면은 이 두 수치 모델들이 약간 동아시아적이거나 이런 부분에 좀 잘 우리나라 어떤 그 지역적 특성에 잘 맞지 않는다. 이러한 좀 전문가 의견들이 있어갖고 뭐냐면은 좀 기상청에서 이제 그 우리나라 한국형 표준 모델. 한국형 이제 표준, 이렇게 KIMS라는 그 수치형 모델을 개발을 해서 올해 2020년 4월 달부터 이 모델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기상 예보를 하고 있습니다. 예. 기상 예보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좀 도입 그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사실 좀 불안정한 건 사실이고 그래서 이러한 좀 값들을 좀 캘리브레이션인데 이런 값들을 좀 조정을 해서 보완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지상 관측망의 좀 밀도를 높여가면은 앞으로 이제 충분히 그 적중률을 높일 수 있는 확률은 이제 높아진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뭐 기상청 관계자들 많이 이제 언론 인터뷰에도 나와서 하소연들을 하시는 거 들어봤는데 컴퓨터가 중요한 것도 있지만 결국은 숙련돼 있는 전문 기상 인력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노하우를 쌓아가면서 한국의 그런 상황에 맞는 기상 예측들을 해놓는 건가. 결국은 전문 인력들을 양성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상청의 애로사항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다양한 변수들을 얼마나 정확하게 집어내느냐. 이건 뭐 슈퍼컴퓨터 할아버지가 와도 좀 힘들지 않을까. 그런 전문 그렇죠? 인력이 필요할 네. 것 같아요. 주의사 파워. 근데 저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용어를 써요. 그러니까 집단 진료 거부냐. 아, 파업. 파업이냐. 네네. 그러니까 이제 보는 시각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좀 관점이 다를 것 같은데 의사들 단체 또 뭐 의협으로 대표되는 의사 단체 또 의대생들 전공의들 단체 예를 들어서 기자협회라는 것도 있잖아요. 한국 기자협회는 기자들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예요. 하지만 이 의사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중요성에 비춰보면 의사들은 환자들의 생명,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주장하시는 바가 그분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이득을 위한 거 또는 뭐 그분들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의료의 질 또 이런 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본인들 주장이 정당하다고. 근데 이런 걸 차치하고서라도 국민 여론들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뭐 국가 국시라고 하나요? 그 의사들 국가 시험을 거부하고 있고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뭐 여론을 좀 갈리는 것 같은데 거기에 앞서서 그분들이 주장하는 바가 명분을 얻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공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실제 우리 강원도 내에서도 의대 학생들이 지금 수업 거부하고 있고 국시 거부하고 있는 학생 많더라고요. 꽤 있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고 최근에 뭐 이제 파업이 철회가 됐었지만 여전히 좀 공백기는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도 그런 문제들 좀 있었고 뭐 여기는 아니지만 최근에 제가 국민청원 올라와 있는 거를 봤었는데 그 30대 아빠였는데 아이가 죽으니까 파업을 멈춰달라고 올렸었더라고요. 심장병이 있어서 아이를 수술을 하게 되면 바로 병원에 가서 수술을 또 해야 되는 그 상황이었고 지속적으로 관찰을 해서 아이가 건강하게 퇴원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파업 사태가 장기화되고 불거지면서 어디도 이 임산부 와이프를 받아주지 않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인력이 부족해서? 그쵸. 그리고 그분이 이제 서울에 계셨던 분은 아니었는데 그 담당 의사가 진료를 하고 아이가 심장병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이 아이는 서울에서 아이를 수술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위중한 수술이라고까지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아시는 거잖아요. 그 의사 담당인데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도 진료 거부에 동참을 하셨고 서울의 어느 병원에서도 그 아이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었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민간 단체처럼 접근해서는 안 되죠, 의사는. 그러니까 공직자의 마음이라고 해야 되나? 좀
파업이 금지된 단체여야 하지 않는가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만큼 대신 안정적으로 대우를 해주는 거를 법적으로 보장을 해줄 때 파업하는 순간에 온 국민이 다 위기의 상황에 봉착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다만 그래서 이 사람들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무슨 민간 단체라든지 이런 것이 좀 활성화되고 의사들은 계속 일을 하되 이분들의 처우가 너무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 단체들이 대신 의견을 내주고 청원을 내주고 하면서 국민 여론 어차피 이기는 건 국민이니까 지금 공감을 여론조사에서 나왔지만 반대가 많다는 여론이 네. 많은 거는 국민의 공감을 못 얻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좀 안타까운 거는 그 국민의 공감을 얻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지금까지 보도상으로 나온 것만 봐도 개의치 않는 모습들이 보여요. 그러니까 마음이 그러니까 뭐 의대생들이 국시 거부 1년이 아니라 2년, 3년 정도 버티면 정부도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거다. 왜? 배출되는 의사 수가 적다 네. 보면 공중보건에 문제가 생길 거고 군의관도 모자랄 거고 그래서 뭐 의사, 의대생들 그 커뮤니티 같은 데 보면 국시 거부 2년, 3년 합시다 뭐 이런 얘기도 올라온다잖아요. 상당히 무책임한 거죠. 그렇죠. 어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지방의 의사가 적고 그렇죠. 또 필수과의 의사가 적다는 네. 거에 대해서 이번에 뭐 4대 의료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된 거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정부와 의협도 생각하는 게 좀 달라서 좀 문제가 계속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원래 문제가 됐던 부분을 공공 의대 설립 그리고 의사 숫자를 증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거부를 하면서 이제 문제가 된 건데 의사단체에서는 지금도 의사가 충분하다. 우리나라 국토 면적에 비해서 인구수에 비례해 보면 오히려 지금 의사 수가 많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 강원도만 해도 네. 지금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병원이 춘천, 원주, 강릉밖에 없어요. 아직까지도 원정출산으로 없잖아요. 네. 네. 그리고 고성이나 양양 같은 데는 급성 환자들이 생기면 이 사람들이 골든타임 안에 병원으로 옮길 수 있을지도 의문인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지역의 이 열악한 의료 현실. 지금 뭐 우리 전에 한번 그랬지 않나요? 철원에서 철원 의료원에서 네. 의사를 모시고 오려고 했는데 억대 뭐 많은 연봉을 주고도 데려오려고 해도 아무도 안 온다는 거 아니에요? 없었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공공적인 측면에서 의사 수는 지방에 현격하게 부족한데 이런 현실들을 외면을 하고 이건 뭐 누가 보더라도 밥그릇 싸움 이런 정도로밖에 가지 않나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죠. 선배님 말씀하셨던 게 비슷한 것 같아요. 뭔가 정책에 문제가 있다라면 네. 어떤 집단적인 행동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풀 수 있는 저희가 소위 말하는 가장 최상위의 지식인들이잖아요. 그렇죠. 그 방법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그리고 의료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게 파업의 가장 큰 명분인데 내 눈앞에 있는 환자는 외면해버리는 사태가 발생이 되는 거는 그렇죠. 사실 다른 사람들의 동의를 얻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죠. 절대로 넘지 말아야 될 그 보호해야 될 가치가 있단 말이죠. 환자의 생명은 어떤 술, 무슨 명분으로도 최우선이어야죠. 아니 근데 이게 너무 한쪽만 저기 하는 것 같은데 아, 의사가 없으니 뭐 주변에 의사가 없으니까 의사를 데리고 왔어요. 의사 분을 한번 데리고 와서 얘기를 그러면 모시고 와서 그분들도 뭐 나름 절박하다 보니까 본인들의 뭐 상당히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하는 것 같은데 뭐 아무튼 극단적으로 더 이상 가지 말고 지금 이제 전공의들하고 의사분들은 네. 복귀를 했고요. 네. 그다음에 의대생들만 지금 수업 거부하고 국가시험을 지금 뭐 신청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의료계에서도 지금 그 원로 의료계에서도 계속 문제를 해결하자는 쪽으로 뭐 의견들은 나오시는 것 같아요. 이게 과연 합리적인 방안이 뭔지에 대해서 좀 머리를 맞대고 지금 의정협의체를 뭐 가동한다 그러잖아요. 국회 차원에서. 그러니까 지방병원을 선호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뭔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거는 부동산하고 비슷한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균형 발전이 안 돼 있는 거죠. 정주 여건이 안 좋고. 단순히 저 월급을 조금 높게 준다는 개념이 아니라 본인들도 털을 잡고 살아야 되는 문제다 보니까 뭐 의료수가 얘기도 나온 것 같은데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기에 그런 본질적인 얘기를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뭐 큰 틀에서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진짜 뭐가 문제인지도 잘 모르겠고 본질은 어디 갔는지 사라진 것 같아요. 그냥 파업 얘기, 뭐 집단 진료 거부 얘기
국시 거부 얘기만 나오고 누가 이기는 힘겨루기 양상이다 보니까 강원도는 참 그런 것 같아요. 네. 선생님이 없어요. 의사가 없어요. 아. 항상 뭐가 없어서 코로나도 없었어요. 네. 청정 지역으로 그러니까 코로나도 없어요. 재난만 많은 것 같아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합시다. 고생하셨어요. 고생하셨어요.